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양주 불곡산으로 산에 왔어요. 오늘의 코스는 양주시청을 출발하여 불곡산 정상 상투봉을 우회하여 악원흥성을 통해 유양공단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5.5km, 이동시간은 3시간 50분, 최고고도는 465m, 난이도는 중입니다. 원점 회귀하실 분은 양주시청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산행입니다. 불곡산 상봉 정상까지 2.7km군요. 불곡산 정상까지는 숲길로 이어집니다. 일보루까지 올라오시면 잠시 쉬어가는 길입니다. 불곡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보루까지 오르시면 또 쉬어가는 길입니다. 다시 오르고 또 오릅니다. 철탑이 나오면 상봉까지 800m 남았습니다. 백화암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상봉까지 400m 남았네요. 불곡산은 기암괴석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주변 산들이 잘 안 보이네요.
불곡산 상봉까지 100m 남았네요. 우회로가 있으니까 바위가 무서우신 분들은 우회하시면 됩니다. 펭귄바위랍니다. 정상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상투봉과 인꺽정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상투봉은 우회합니다. 우회로도 많이 험하네요. 우회길을 소개하러 우회하는데 상투봉에는 샘질바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에 추천 영상을 보세요. 인꺽정봉까지 300m 남았네요. 불곡산 최고의 난이도 코스입니다. 생지바위가 보이네요. 물개바위랍니다. 물개 같나요? 악어능선 가는 길입니다. 절벽 끝에 쉘터 치고 점심을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쉘터가 최고입니다. 악어능선으로 하산합니다. 악어가 바위에 잘 붙어 있네요. 정말 악어 같지요? 삼단바위도 지나고요. 상객들이 복주머니 바위에서 릿지로 내려오네요.
저는 유양공단으로 하산했는데 여러분들은 대규 아파트로 하산하세요. 유양공단 쪽은 악취가 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